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선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수층 결집과 경선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분명한 단일 타겟을 정한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규제를 풀어 홍콩과 같은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며 호남 표심 끌어안기를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일 겁니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거예요. 홍 후보는 어제 자유한국당 2차 예비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레이스를 주도하는 동시에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우며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문재인 때리기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공공기관에 반칙과 특혜를 통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는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정책 토론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유 후보는 일부 친박계 인사들을 배제하면 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남 후보는 한국당과는 어떤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